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먼저 제1 과목. 자,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 소프트웨어 설계는요, 맨 처음에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죠. 이 요구사항은 누가? 발주처가 이 요구사항을 만들어요. 즉, 자, 기존에 레거시 시스템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쓰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쓰겠어. 뭐 지원되는 것도 안 되고, 속도도 느리고, 화면 디자인도 후지고. 자, 이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 신규로 개발하자. 그럼 뭐예요? 신규, 이제 그 화면도 좀 깔끔하게, 그리고 사용하기 쉽게 바뀌고, 자,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번에 그 신규에서 새로운 업무가 있어요. 새로운 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도 바꾼 거죠. 자, 테이블의 형태 및그 ERD 있죠? 이 ERD를 바꾼 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들을 여기에다가 이관자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업무를 할때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요구사항 확인은,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자, 거기서 바로 요거예요.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그 분석을 딱 보면은, 먼저 현행 시스템 분석을 해야죠. 현행 레거시, 쓰고 있는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행 시스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들 간에 이 레거시 시스템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들 간에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기술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하드웨어와 어떠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떠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죠. 즉, 옛날 거를 파악을 해야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현행 시스템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현행 시스템 파악 절차는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요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는 같이 하죠. 마치 그 군대에서 총검술 구분 동작으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같이 하죠. 얘도 그냥 같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1단계. 자, 현행 시스템의 구성,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즉 통신을 파악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시스템의 구성은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구성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얘는, 자, 전체적인 그런 그 구성을, 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기능.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업무를 처리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다 문서화해야죠. 자, 문서화하고, 그 다음에,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생산 관리, 영업 관리, 인사 관리. 그러면은, 자, 생산과 뭐 영업에서 재고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영업 사원이 몇 개를 팔았는지, 그런 것들을 뭐예요? 유기적으로 관리해야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서로 통신해야 돼요. 통신. 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스템 인터페이스이고요. 그래서 단위 업무 시스템 간에 전달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포맷. 그 다음에 프로토콜. 이거는, 자, 프로토콜은 다른 말로 약속이에요. 약속. 즉, 이게 그
프로토콜의 원래 의미는 뭐 의전 뭐 그런 거거든요. 즉뭐 대통령이 자그 다른 나라의 공항에 도착하면은 뭐 국무총리가 나와서 의전하고 자 그런 게 바로 뭐예요? 다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즉 뭔가 컴퓨터 간에 프로토콜을 맞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간에 약속을 맞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연계 유형, 그런 것들을 표시한다. 그게 바로 시스템 구성, 첫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두 번째 절차가 바로 아키텍처.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은 전체적인 구성이에요. 전체적인 구성. 자, 전체적인 구성. 그거를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키텍처 구성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품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썼던 프로그램들 있죠? 자, 그런 것들.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용도.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 라이센스가 보면은 요거 그 현을 그 조심할게. 기간이 있어요. 라이센스 기간이. 그래서 보통 뭐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다. 그러면요, 요거 미리 한 1년 전부터 이 라이센스 준비해야 돼요. 이게 라이센스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산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몇달 전부터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것까지 막 진행되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는 좀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2단계, 즉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파악을 하는 거고, 그게 끝나면은 3단계가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스위치, 라우터, 그 다음에 뭐 리피터나 호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문서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구성은요, 단위 업무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는 서버의 주요 사양, 수량, 그 다음에 이중화 여부 있죠.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특히나 이 이중화는 요게 재난관리, 그 뒤쪽에 있어요. 그 재난관리에서 중요한데, 그 옛날에 그9.11 사태 기억하시죠? 여기가 이제 그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쌍둥이 빌딩에 각종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전산센터가 요게 메인이었어요. 메인. 그러면은 백업 센터가 어디냐면은 옆 건물에. 설마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무너질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두 개가 동시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몇개그 증권회사는 복구를 못했어요. 근데 어떠한 그 은행은요, 여기에 이제 그 메인 전산 센터가 있다. 그러면 저기 다른 도시에 다른 건물에 백업 센터가 있었어요. 그렇게 구축한 은행은 완망했죠. 이제 그때 이후로 이 서버의 이중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재난이나 재해 때 서비스가 끊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때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재난에 대해서 이거를 고려를 해서 서버의 이중화를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그 네트워크 구성은 서버의 위치, 서버 간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구성도로 작성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네트워크의 구성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플랫폼의 기능 분석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서비스 플랫폼이죠. 우리는 이그 서비스 플랫폼을 알고 있고요.
요건 뭐냐? 뭐 배달의 민족, 아니면 뭐 야놀자,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다음, 또는 뭐 카카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 플랫폼이죠. 이제 그 플랫폼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 플랫폼의 정의를 한번 자 볼게요. 자,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해서 공통의 기반 구조,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참가해서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하는 것. 즉, 자, 이제 그 전에 식당에서, 그런 식당은 배달하기 위해서는 직접 배달원을 고용했죠. 근데 그게 뭐예요? 계속 배달이 있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하니까 이 식당에서는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이 배달 플랫폼에 접속해가지고 배달이 필요할 때마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 서비스 하는 거죠.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배달 플랫폼에 접속해가지고 건수를 찾는 거죠. 즉, 이게 뭐예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 자, 요런 게 바로 플랫폼이죠. 자,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 관점의 플랫폼이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고 상호 호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기반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 그 OS 있죠? 윈도우즈. 자, 그런 것도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플랫폼의 기능을 딱 보면은, 자, 먼저 플랫폼과 어플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커뮤니티.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시키고, 자,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성능 특성 분석을 하면은,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뻔한 거죠. 자, 처리량은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수. 이거는 높은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이 있는데, 자, 응답 시간은, 자, 응답 시간, 여기 없는데, 자, 응답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반환 시간이 있어요. 이것까지는 뭐 구분을 뭐 하면 좋은데, 자,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그 김대리한테 레포트를 시킬 일이 있어서, 자, 김대리라고 딱 불렀어요. 자, 부르면은 응답 시간은 뭐냐면은 다른 일 하고 있던 김대리가 내가 부르면은 네 하고 대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응답 시간이에요. 그에 반해서 반환 시간은 내가 레포트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김대리가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할 때까지 그때 걸리는 시간이 반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여기 응답 시간은 내가 요청을 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요청한 응답에 대해서 반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응답 시간이에요. 네? 라고 이제 대답하는 거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자, 반환 시간은 내가 지시한 거를 다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그게 반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응답 시간은 짧은 게 좋은 거죠? 반환 시간도 짧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응답 시간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그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쓸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가용성이죠? 그거는 높아야죠? 자, 그 다음에 사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자원의 사용량. 뭐, 이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용률이죠? 사용률. 자, 요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체계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계, OS죠? 자, 운영체계의 종류에는 윈도우, 뭐 리눅스, 유닉스, 그 다음에 맥,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죠? 이건 뭐예요? 삼성과 구글의 휴대폰은 안드로이드죠? 그 다음에 애플은 iOS죠? 이게 다 운영체계죠. 그 다음, 이거 이 맥은 그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맥 OS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야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자, 유닉스, 자, 이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 컴퓨터, 즉, 지금도 웹 서버의 상당수는 유닉스로 돼 있죠. 이런 게 바로 운영 체계죠? OS. 그래서 이그 운영 체계, 즉, 우리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자원을 관리하고 컴퓨터 공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 말은, 보면은 여기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CPU, 메모리, 그 다음에 각종 뭐그저 주변 기기, 뭐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관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사람 대신에 이런 하드웨어를 관리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운영 체계. OS가 사람 대신 이 하드웨어들을 관리해 준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운영 체계의 종류에는 MS사의 윈도우즈,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닉스나 리눅스, 그 다음에 그 삼성의 아 저기 애플의 iOS, 그 다음에 삼성의 안드로이드. 자, 그런 그 운영 체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운영 체계 요구사항 식별시, 자, 고려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신뢰도. 자,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높으면 좋은 거죠. 신뢰성. 그래서 이게 자, 장애 발생 가능성은 낮아야 되고, 패치 재가동 되는 그 시간도 짧아야 되고, 성능 저하나 그런 일들이 적게 일어나야지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성능은, 자,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처리량,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대규모 파일을 작업 처리하는 속도, 요청 처리하는 속도, 그 다음에 자원 가능한 메모리의 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대부분 다 64비트죠? 즉, 자, 초창기 컴퓨터는요, 8비트였어요. 8비트 컴퓨터였다가, 16비트 컴퓨터였다가, 그 다음에 32비트였다가, 요새는 64비트를 쓰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한그 명령어의 크기예요. 요 비트는요, 명령어의 크기예요. 명령어의 크기. 즉, 초창기 때에는 8비트짜리 명령어를 처리했는데 요즘은 한 명령어의 크기가 64비트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기술 지원은 공급 업체들, 다양한 벤더사들의 안정적인 기술이 지원이 돼야 되고요. 자, 주변 기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그런 것들. 즉, 다수의 주변 기기를 지원해야죠. 운영 체계가. 그 다음에, 구축 비용은 뭐 저렴해야죠. 그 다음에, 유지 비용도 적어야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운영 체계, 식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운영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할때 고려 사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 체계의 종류는 뭐 가장 대표인 게 바로 윈도우죠. 자, MS사. 그래서 이거는 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자, 유닉스와 리눅스는 비슷하죠. 그런데 자, 유닉스는 메인프레임, 즉그 대용량. 그거에 반해서 리눅스는 우리 그 일반 PC에다 설치하죠.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닉스와 리눅스가 있고, 그 다음에 iOS는 애플. 자, 애플은 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 삼성은
안드로이드. 되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자, 이제 그 DBMS가 있어요. 자, DBMS는, 말 그대로, 표현을 이렇게 하죠. 데이터베이스. 요게 DB예요. 이거를 관리한다 하는 것이고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 그 윈도우 있죠? 윈도우, 플러스, 컴파일러, 플러스, DBMS, 플러스, 유틸리티.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거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근데 여기서 그 유틸리티는 뭐냐면은, 뭐, 그림판, 메모장, 계산기, 그런 것들 있죠? 그 작은 독립된 프로그램들. 자, 그런 것들을 유틸리티라고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신 프로그램, 뭐, 압축 프로그램. 자,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유틸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DBMS의 종류를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라클이죠. 자, 전에는요, 뭐 사이베이스 또는 뭐 인포믹스 이렇게 그몇개 중소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오라클로 합쳐졌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오라클이 뭐 가장 대표적인 DBMS고요. 기타 뭐 MS SQL 또는 MySQL 그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어요. 요그 SQL 뭐 SQLite라고 하는데 요, 자 요거는 스마트폰에서 쓰이기 위해서 요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주소록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벼운 SQL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SQLite라고 이야기해요. 뭐 SQLite라고 이야기하고 뭐 몽고디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DBMS의 종류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은 DBMS의 필수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외우세요. 예, 네, 어떻게 외우냐? 정조제. 정조제. 자, 요렇게 이거를 자, 외우세요. 이게 그 주관식으로 이게 충분히 그 실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DB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자 조작은 뭐냐면은 우리 뭐 셀렉트 뭐 인서트 업데이트 그런 거 있죠? 그런 게막 조작이죠. 그 다음에 제어는 뭐냐면은 무결성 보장. 그러면 자, 이게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데이터가 함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즉, 데이터에 이빨이 맞는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에서 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러면은 좀 있다가 문자 메시지로 만원 결제했다고 오죠. 그런데 뭐, 10만 원 결제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만 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중간에 바뀐 거죠? 그럼 그거를 무결성이 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정조제. 자, 이거를, 자, 외우세요. 자, 별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볼까 한번? 정의 기능은 생성할 데이터의 유형과 구조에 대한 정의, 이용 방식, 계약 조건. 말은 이런데, 그냥 쉽게, 아, DB를 만드는 기능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조작은, 셀렉트, 조회하는 거죠? 자, 데이터의 검색. 그 다음에, 갱신은 뭐예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삽입은, 인서트. 그 다음에, 삭제는, 딜리트. 등의, 자, 기능을 처리하는 거. 그게 바로, 조작이죠? 조작. 자, 그 다음에
제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 그래서 여기 있죠. 무결성. 자, 이, 그, 자, 보안이요. 뒤에 할 건데, 보안에 3대 기능이 있어요. 기밀성.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 요렇게. 그래서, 자,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엿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는 거. 그게 기밀성이에요. 그 다음에,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안 변하게 하는 거. 예, 데이터가 변화가 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무결성이고, 가용성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가용성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바로 그 제어 기능. 그래서, 자, 요거, 정조제. 자, 요거를 외우시고요. 정조제. 자,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 4번에 보면은 DBMS 분석할 때 고려돼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크게 성능 측면과 그 다음에 지원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 성능은, 가용성은 높아야죠. 성능은 높아야죠. 기술 지원성은 용이해야죠. 자,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게 바로 성능 측면이고요. 뭐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시스템을 장기간 운영 시 장애 발생 가능성이 낮아야죠. 예. 네, 그다음에 자, 패치할 때 대가동해야죠. 그러면은 그 패치하고서 대가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다음에 DBMS를 자, 이중화라고 한다. 요 이중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자, 미러링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러링. 즉 이 미러가 거울이죠?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자, 여기에, 자, 여기에 이제 그 DB가 있어요. DB가 있으면은,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거울 속에 똑같은 DB가 비추겠죠? 이거를 미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러링. 그게 바로 이중화예요. 그 다음에 성능은, 뭐, 대량의 거래, 뭐, 그 다음에, 비용도 적어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이 성능이겠죠?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은, 뭐, 라이센스, 아니면은, 안정적인, 뭐, Q&A 같은 것들, 자, 질문하면은, 바로바로 답변이 와야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소스가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는, 자, 내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자, 그것들이에요. 자, 그런 그 여부. 그 다음에, 자, 지원인데, 상호 호환성이 있는데 이거는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자, 여기 이제 그 어플이 여기 지금 그 호스트예요. 호스트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뭐 VPN이 있어요. VPN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기 부산에 VPN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호스트가 있겠죠? 부산 사용자. 근데 VPN이 안 돼. 자, 그때 마침, 요 서울권은 A 업체 거고요. 부산권은 B 업체의 VPN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자, 유지 비용이 안 되겠죠? 유지 관리가 안 돼요. 서로 핑퐁 때리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 같은 업체 거로 얘를 구축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구축을 해야지 구축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그런 것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 2번에 요구사항 확인이 있는데, 자, 이 그 요구사항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요구사항은. 발주처가 이거 만드는 거죠. 자, 발주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사가 있어요. 자, 발주처는 만약에 이제 기존 업체인데
기존의 시스템을 쓰고 있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겠어. 못 쓰겠어. 그래서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물론 그 발주처에도 전산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전산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관리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줄은 모르죠. 그래서 이 시행사, 이게 바로 전문적인 SI 업체예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개발 업체. 그러면 이 개발 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발주처로 가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거죠. 이때 이 발주처가 프로그램한테 최소한 이러한 그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요구사항 확인이에요.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발주처한테. 자,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첫 단계. 자,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에서 첫 번째 분석, 즉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그래서 자, 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이해하고 정리, 문서화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 아, 이러한 기능을 넣어야 되는구나. 화면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뭐, 제한사항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요구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에는 크게 구조적 분석 방식과 개체 지향 분석 방식이 있어요. 자, 그만 볼까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 요구 분석을, 자, 글 가지고 하면요. 이게 글이 길어지죠.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 곡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그말 가지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구조적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 뭐냐? 자, 먼저 요거 구조적 분석 방법은 시스템을 탑다운 하향식 방법으로 분할을 해서 분석의 중복을 없애고 도형 중심, 이런 자, 도형 중심 도구를 사용해서 전체 시스템을 한번 파악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자, 이그 구조적 분석 도구의 그 종류에는 자료 흐름도 여기 있어요. DFD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그 다음에 미니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소단위 명세서, 그 다음에 ERD ER 다이어그램. 자,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자, 먼저 이 자료 흐름도 한번 볼까요? 이 자료 흐름도는 최대한 적게 쓰고 도형으로 요구사항을 한번 분석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오해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자, 흐름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에서 자료 흐름과 변화 과정을 도형 중심으로 한번 서술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자, 먼저 프로세스, 여기 보면은 자, 프로세스, 그다음에 자료 흐름, 자료 저장소, 단말이 있는데, 자, 먼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처리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그래서 얘는 보통 이렇게 뭐 동그랗게 아니면은 타원, 자, 요렇게 그 표시하고요. 자료 흐름은 뭐예요? 자료가 이동하는 거. 화살표.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는 자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거. 얘는 이제 그 네모 박스인데 요거를 그뺀거 있죠? 그요 위아래만 그리는 게 자료 저장소고, 단말은 터미널. 즉, 이거 우리 그, 외부 개체, 특정 뭐 사물, 자, 그런 것들을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 그 교사가 학생을 관리하는 거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그 열차 예매 시스템 있죠? 거기 보면은, 그거는 뭐예요? 이용자죠. 이용자. 즉, 타물. 이용자가 크게 보면은, 열차 예약 시스템. 이거는 뭐예요? 전체 프로세스죠? 프로세스고, 여기에는 열차 예매, 예약 시스템에는 크게 열차 예매가 있죠. 열차 예매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제해야지, 결제. 결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게 끝나면은, 그게, 다시 이용자가 그 결과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열차 예약 시스템은 뭐가 붙어 있냐면은 열차 시간. 열차 시간이 여기 붙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 결제는 결제 정보. 결제 정보. 요렇게. 요렇게도 이제 그리는 게 바로 자료 흐름도예요. DFD. 그래서 요거 여기서는 한번 나오는 게 요거 있죠. 요거를 묻는 게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 사전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 사전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이거는 뭐 수식이 아니고 기호로서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즉 글을 이러한 그 자료 사전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뭐 리꼬르는 원모로 구성되어 있다. 플러스는 연결. 그 다음에 가로는 생략. 이거는 뭐냐면 크다란 요거는 우화예요. 우화. 우화하고 반복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결제 방법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가 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우화니까 우화. 이게 우화니까. 그 다음에 급여에는 타원 명부, 그 다음에 더하기, 기본급과 수당과 기타 상여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글로 쓰면 어때요? 이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는 게 글로 쓰면은 결제 방법에는 현금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구구절절 길죠 이게 글로 쓰면은 이거를 최대한 줄여서 압축을 해서 표현한 게 바로 자료 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요그 3번에 보면은 미니 스펙이 있는데 이 미니 스펙은 소단위 명세서예요. 그래서 이 소단위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처리 절차를 구조적 언어 등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지금 급여 계산을 수행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러한 그 내용들을 작은 박스로 이거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급여 계산한 다음에 형태 파악을 한 다음에 사무직 그다음에 뭐 기능직 그래서 사무직은 곱하기 8,000, 기능직은 8,500한 다음에 뭐 내역서 기록 이러한 그 과정들 있죠? 이런 과정들을 작은 단위씩 이거를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을 미니 스펙 즉 소단위 명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보면은 용어가 모르는 용어가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 용어를 알아야지 이거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좀 있어도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100% 이해해야지라고 덤비면은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그 넘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객체지향 요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했습니다.